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수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오 기자, 네. WTI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떨어졌나요? 네, 어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다음 달 인도분 WTI에 이어서 오는 6월 인도분 WTI 가격도 반토막 났습니다. 6월 만기 WTI는 장중 70% 가까이 떨어지면서 한때 배럴당 6달러 50센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. 전날보다 배럴당 43% 넘게 하락한 11달러 5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배럴당 20달러에서 11달러로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. 네. 브렌트유도 2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폭락세가 번졌습니다. 국제유가의 기준물로 꼽히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10달러대로 떨어진 건 미국 원유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. 반면 전날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던 다음 달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은 47달러 64센트나 크게 뛰면서 10달러 1센트에 마지막 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회복될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 왜 떨어진 건가요? 네, 원유 공급은 여전한데 수요 감소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. 네.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석유 제품의 수요 자체가 크게 줄었는데 감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또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이 목표를 뛰어넘으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도 줄었습니다. 여기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항공유의 수요가 급락했는데 그 회복도 올해 안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한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마이너스를 오가는 지금의 수준은 좀 벗어날 걸로 예측이 되더라도 예년 정도의 가격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저유가 상황이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6월 인도분 WTI의 가격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초과 공급인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상당 기간 동안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. 이렇게 가격이 낮게 유지되다 보면 유전에 투자를 안 할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 시기는 올해 안에는 오지 않을 거고. 네,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군요. 오 기자, 잘 들었습니다.